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. 이거 잠깐만 요거 좀 올리고. 자, 오늘은 참치 김치찌개 할 겁니다. 참치 김치찌개는 뭐 계란후라이 하나 정도 할 겁니다. 참치 김치찌개는 굉장히 쉬워서 일단은 그 뚝배기에 살짝 참기름을 넣어가지고요. 그래서 참기름에 참치랑 김치랑 둘다 볶은 다음에 살짝 볶아서 끓이면 됩니다. 그리고 뭐 파마늘 뭐 이런 거, 아니 마늘까지 넣을 필요 없고요. 파하고 뭐 이런 거 넣으면 돼요. 그러면 일단은 조금만 줄이고 김치부터 넣을게요. 김치는 먹기 좋게 자르셔도 되고요. 그냥 끓이셔도 되고. 김치도 거의 다 떨었네요.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좀 묵은 김치들은 뭐 김치찌개 다 끓여버리면 좋죠. 뭐 먹기 편하게 자르셔도 되고 안 자르셔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합니다. 마음대로. 나는 큰 김치가 좋다 그런 거 이렇게 드셔도 되고. 김치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아, 조금 더 하나 넣어. 그리고 김치는 뭐 거의 다 먹었네. 이거 사야겠다. 김치도. 일단 김치 넣기 전에 제가 먹을 김치 좀 꺼내놓고. 이제 살짝 이제 볶아진 소리 나죠? 살짝 이때 이거 이아 오늘 보니까 칼질할 게 없네. 이제 살짝 이때 이 참치를 넣어줍니다. 아, 없어요. 기름도 다 드래요. 이 기름이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육수의 역할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살짝 볶아줍니다, 살짝. 냄새 너무 좋다. 김치가 볶아진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저는 이제 외국 나가면 음식 때문에 못 살것 같아요. 한식이 너무 좋아서. 물론 다른 나라 음식들도 다 맛있는데 한식이 너무 좋아. 아 이러면서 잠깐만요. 이러면서 위에다가 그건 하겠다. 그 계란 후라이 하고요. 자, 이거 이제 살짝 끓죠? 참치 기름하고 또요 김치에 나오는 그 국물하고 이때 물을 넣어준다. 물을 요거 여기 이제 기름도 다 다시 여기다 넣을게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그 김치찌개에 김치에 다 이제 맛이 있어가지고 뭐 따로 뭐 넣을 게 많이 없는데 고추장은 조금 넣을게요. 고추장 찌개가 아니기 때문에 고추장은 좀 맛만 낸다는 식으로. 킹사회복님 반갑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계란 후라이인데 아이고 야 이런 아이고 계란 껍질이
킹사공님 또 제가 업로드한 부산 여행 영상을 보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이때 고추장은요 안 넣어도 돼요. 안 넣어도 되는데 조금만 넣을게요. 약간 좀 진국 같은 느낌 나라고. 자, 아주 조금, 한 3분의 1큰술 정도. 그렇죠? 그리고 고춧가루 좀 넣어줄게요. 넣어주고, 그리고 소금은 넣어도 될 것 같은데. 이러고 뭐 그냥 뭐 미원 다시 다 넣으면 돼요. 고향의 맛을 느끼기 위해 미역 같다. 아, 넣는다. 아, 진짜야? 똑같은, 아. 자, 그럼 이제 나머지 넣을 거. 파 좀 넣어주시고요. 요거는 팽이버섯 얼린 거예요. 팽이버섯 잘라서 얼리는 겁니다. 요거 떡 넣어주고. 그래도 뭐 김을요 이거를 같이 말아야 돼. 그죠? 이제 얇게 편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말아야 돼. 김 그 아야야야 그 뿌리는 거 말고 이렇게 장으로 된 거 있잖아요. 그런 걸로 비벼야다. 아, 이거 또 터졌는데? 아니, 나 노른자 자꾸 터졌네. 여열로. 뭐 넣을 거 없는데, 뭐, 나는 후추를 좋아하니까 후추 좀 넣고. 아, 맞다. 깨도 사야 되는데. 아, 내가, 원래는요, 오늘 이제 샌드위치를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? 딱 집에 와서 보니까 내가 식빵을 안 산 거야. 식빵을, 아, 나 어디 갔어. 샌드위치 한다고 막, 준비했는데, 식빵은 제일 중요해. 식빵을 안 산 거, 식빵을. 그래가지고. 나중에 하려고, 뭐 내일 하든가. 자, 이제 당면 넣으면 됩니다. 이제 그리고 파르파를 끓이면 돼요. 하여튼, 킹사봉님. 저나 킹사봉님이나 계란찜을 태운 게, 아니, 계란말이를 태운 게 아닙니다. 그죠? 설탕이 카라멜화 된 거예요. 열을 받아서. 우리는 절대 계란말이를 태우지 않았어요. 자, 으아. 그냥 팔팔 끓이면 돼요, 여러분. 끓는 동안 저는 이제 밑반찬 준비할까요? 아, 예, 예. 다음에 준비하면. 아, 맞아. 그 부산 간 김에 준비를 들 거를 했나? 들렸다가 하면 늦을까봐 그냥 몰랐는데. 아, 네네네. 알겠습니다. 그 국민을 잠깐 들을 거 같은데. 아이고, 이거, 아이고. 이거, 이거. 몬스터 김. 이제 이거 얼마 안 남았지. 아, 네네네. 좀 취향 차이가 있긴 하죠, 보통은요. 근데
국수는 같은 그런 한식 종류들은요, 취향차가 있어도 다 어느, 맛있다고 하면 거의 맛있던데. 향이 강한 음식들을 제외하고는. 네, 펄펄 끓으네. 아, 요거 그때 이제 간 한번 볼까요? 하령님 나가셨나? 뭐냐, 그냥 일반 김치찌개라. 요거는 우리 따령님, 자, 간 한번 봐주시고. 자, 아. 네, 김도영님 반갑습니다. 아, 약간 꽁치찌개 같다, 맛이. 약간 맛이 꽁치찌개 같은 느낌이. 따리님 나가셨나보다. 아, 그래요? 아는 사람만 안다는 편인데. 요거를. 고추 가루를 조금만 넣고 이렇게 약간 좀 색이 좀 안 예뻐서. 예, 고춧가루 많이 넣으면 또 목에 걸려 먹다가 콜록콜록 돼. 바로 먹을까요? 아, 당근님 반갑습니다. 우리 늘 협조를 잘해주는 당근님. 참치의 맛이 강해서 그런지 약간 좀 꽁치찌개 같은 느낌이 많이 나네요. 김지현님도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완성 여러분, 끝났어요. 이제 밥 먹으면 돼. 중요한 거는 잠깐만요. 제가 이거가 뚝배기 구운 게 있거든요. 이제 이거를 썸네일 용만 하나 찍고, 그 다음에 먹방으로 넘어갔습니다. 자, 여러분. 자, 김치찌개 완성. 와우. 어우. 초입니다. 뭐 많이 들어가지 않죠, 사실. 김치찌개는. 자, 그럼 이제 요리에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, 이제 먹방으로 넘어갈게요. 화면 돌려가지고.